안녕하세요. 이대곰입니다. 오늘은 연결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잭이 상극과 사극이 맞지 않아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극과 사극 두 가지 연결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이어폰은 사극 연결잭으로 되어 있고 컴퓨터, 마이크, 헤드폰은 상극 연결잭으로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에 외부 상극 마이크를 연결시에 중간에 사극 연결잭이 필요하고 이어폰을 컴퓨터 연결시에 사극 연결잭이 중간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연결잭 상극과 사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다음은 외부 마이크를 컴퓨터에 연결하는데 설정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결잭 두 가지 중에 1번 연결잭은 스마트폰과 외부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사극 수 연결잭으로 가격은 옥션 등에서 사면 1,000원 정도 합니다. 2번 연결잭은 컴퓨터와 이어폰을 연결해서 이어폰을 마이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옥션 등에서 사면 2,000원 정도 합니다. 먼저 사극 연결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좌측 그림 수 연결잭 1번을 보시면 왼쪽은 이어폰, 2번은 오른쪽 이어폰, 3번 그라운드 접지이고 제일 위쪽 4번은 마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극 연결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좌측 빨간색 연결잭 1번은 마이크, 3번은 그라운드 접지이고 사진 우측 녹색 연결잭 1번은 왼쪽 이어폰, 2번은 오른쪽 이어폰, 3번은 그라운드 접지입니다. 마이크를 컴퓨터의 설정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컴퓨터 모니터 하단에 작업 표시체를 보시면 스피커 마우스 우측 클릭하고 2번 사운드 관리자 클릭, 3번 마이크를 클릭한 후 확인을 눌러주시면 연결됩니다. 마이크 사용 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